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맛있는 장어를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요리해먹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은 장어로 젤리를 만들어 먹는데 이 젤리에 장어의 비린내가 응축되어 버리는 탓에 식사는커녕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신동엽 씨가 수산시장 바다 고인물에 과자를 떨어뜨린 후 먹은 맛이라 평가하기도 했던 장어 젤리. 옆에서 보고 있자면 제대로 된 장어 요리법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어 젤리처럼 요리법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해외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의외의 음식들도 있다고 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먹고 있다는 음식 탑10에 대해 알아볼게요. 10위 골뱅이. 우리 아이 영양 간식, 부모님의 술안주로 딱 좋은 골뱅이. 골뱅이를 바글바글 끓인 골뱅이탕이나 초고추장에 야채와 함께 무친 골뱅이 무침을 생각하면 군침이 싹 도는데 이렇게 군침을 흘리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나는 골뱅이가 모조리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이라고 하죠.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 한국에서 소비될 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인들이 골뱅이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식재료이지만 외국인들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맛이 난다며 도저히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골뱅이와 너무나 비슷한 달팽이를 즐겨 먹는 프랑스에서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대지 않다 보니 만약 지구에서 골뱅이가 멸종한다면 한국인 때문일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하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안 먹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할머니 발톱 맛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 9위 참외. 한 일본인이 참외를 먹고 남긴 평가가 한국인들의 탄식을 자아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외 씨와 태좌를 모조리 빼놓은 채 달지 않은 멜론 맛이 난다는 혹평을 남겼기 때문 태자에서 단맛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일본인은 참외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참외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참외도 머스카멜론의 일종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달달한 멜론 대신 참외를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참외가 멜론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외는 공식적으로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고 하죠. 멜론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참외만의 매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참외는 신선도에 매우 예민해 가까운 나라에 소량을 수출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한때 멜론이 아닌 참외로 맛을 냈다고 알려졌던 메로나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외국인들도 참외의 맛에 눈을 뜨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요즘 메로나는 모두 머스크 멜론 맛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 맛있는 참외의 맛을 결국 우리만 알 수밖에 없겠네요. 8위 번데기. 요즘에는 통조림으로도 나와 손쉽게 마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 번데기.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번데기는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이죠. 심지어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에서도 이 번데기를 먹지 않고 모두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신 이런 왕 번데기를 먹고 있는데요. 한국인과 중국인은 서로 아니 징그럽게 그런 걸 먹어? 라며 극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중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작은 번데기가 더 징그럽다는데 아니 누가 봐도 저 큰 번데기가 더 징그럽지 않나요? 7위 도토리. 원시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도토리는 인류를 키운 나무 열매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도토리지만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한 탓에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들어 외국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잊고 도토리를 가축의 사료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은 쓴맛을 제거해가면서까지 여전히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죠. 심지어 도토리 묵, 도토리 떡, 도토리 전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되어 우리의 군침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얼마나 도토리를 좋아했는지 과거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올랐을 정도라고 하죠.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묵 맛을 보여주고 사실은 도토리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6위 콩나물. 저렴하면서 맛까지 좋은 콩나물은 온갖 음식에 다 들어가는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콩나물 의외로 우리나라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 먹는 한국과 달리 외국
생굴국은 생으로도 많이 즐겨 먹는데 익히지 않은 생콩나물은 너무나 질긴 탓에 먹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속주나물은 생으로도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니 콩나물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또 서양권에서는 콩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털이 숭숭 난 하얀 다리가 달린 외다리 유령이 콩나물에 들어있다 생각해 콩나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방문해 시원한 콩나물 국밥을 먹고 나면 왜 그동안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었던 거지? 하면서 감탄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콩나물만 보면 조스바 광고 한 편 찍는 거 아니야? 5위 홍어. 호불호 음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홍어는 특유의 톡 쏘는 향으로 많은 마니아층이 있는 음식입니다. 홍어는 번식력이 매우 낮은 탓에 공급이 부족, 꽤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홍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 전 세계의 홍어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홍어를 쓸데없는 생선으로 취급해 잡히는 족족 폐기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한국에서 홍어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1년에 딱 하루 홍어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직전 12월 23일에 홍어를 먹기 때문이죠. 이 전통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어 2019년 조사에 따르면 37%의 아이슬란드인이 이날 홍어를 먹는다고 합니다. 홍어 먹을 줄 아는 아이슬란드 분들 삼합도 한번 드셔보실라우? 4위 미역!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죠. 케이크? 아니죠. 생일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미역국. 철분, 칼슘, 아이오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미역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그중 일본은 다시마나 가다랑어포를 더 선호하는 탓에 미역은 한국인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심지어 바다 잡초라고 부를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데다 가격도 너무나 싼 탓에 외국에서는 수출도 못하는 골칫덩이 유해 생물로 인식이 박혀있을 정도라고 하죠. 대기근 당시 굶주리던 아일랜드인들이 유해 생물인 미역을 뜯어먹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응?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도 미역을 먹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미역을 조리해 먹는 것이 그 지역에 퍼지며 아직까지 먹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죠. 러시아 사람들도 맛을 좀 아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 남아있었네요. 3위 깻잎. 외국에서는 너무나 사랑받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외면당하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고수입니다. 특유의 향이 너무나 센 탓에 마치 비누를 입에 넣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고수. 고수를 잘 먹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싶을 정도인데요. 이와 정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어떻게 저런 걸 먹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음식도 있다고 하죠. 그 주인공은 쌈으로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는 깻잎입니다. 들깨의 잎사귀인 이 깻잎은 우리 밥상에서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식재료지만 외국, 아니 우리와 제일 가까운 북한에서조차 외면받는 종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에서 깻잎을 코리안 허브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깻잎 추출액을 활용한 수제 맥주 K-비어를 토리노 국제 음식 박람회에서 선보이기도 했죠. 안 그래도 요즘 비싸서 많이 못먹는 깻잎인데 점점 유명해지면 우리 먹을 깻잎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돼! 2위 미더덕. 해물찜을 먹다 보면 입 안에서 탁 하고 터져 입천장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폭탄 미더덕. 한때 이 뜨거운 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논쟁까지 일어났을 만큼 많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미더덕은 천적이 불가사리밖에 없는 탓에 순식간에 그 숫자를 불려 전 세계의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흔한 미더덕을 식재료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양식까지 하며 미더덕을 추가로 더 키울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모양도 괴상망측하게 그지없는 데다 특유의 맛과 향 역시 비호감 그 자체인 미더덕을 바다를 망치는 천덕꾸러기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이렇게 많으면 한 번쯤은 먹어보고 매력에 빠질 만도 한데 진짜 맛알못들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1위 훔볼트 오징어. 2m나 되는 몸 길이 510kg이라는 어마어마한 치악력을 자랑하는 괴수 훔볼트 오징어. 생긴 것도 최악인데다가 이상한 냄새와 맛 때문에
때문에 외면받는 훔볼트 오징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는 영순이 여러분도 무조건 한 번쯤을 먹어봤을 정도라고 하죠. 반찬으로 자주 먹는 진미채와 간식이나 술안주로 사랑받는 문어발의 정체가 바로 훔볼트 오징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얼큰한 짬뽕에 들어가 있는 이 오징어 역시도 훔볼트 오징어이니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훔볼트 오징어의 최대 수입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페루와 칠레에서 주로 잡히는 훔볼트 오징어는 몸에 다량의 염화 암모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특유의 오줌 지른 내가 나는 데다 신맛이 매우 강해 그냥은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염화 암모늄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냄새가 난다고 기피하던 훔볼트 오징어를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다니 진짜 한국인들의 해산물 사랑은 대단하네요. 한국인들이 인사 대신 사용하는 말이 있죠. 바로 밥 먹었어? 입니다. 이토록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기 위해 발달한 조리법들을 보고 있으면 조상님들의 지혜가 절로 느껴질 정도죠. 못 먹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먹는 거에 진심인 우리들. 혹시 오늘 끼니를 거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든든하게 챙겨드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